이번 영상은 자유형 장거리 훈련 방법 2편 영상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인터벌 얘기했죠? 훈련을 해야 한다, 장거리. 그래서 오늘은 훈련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인터벌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운동하면서도 많이 했던 그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인터벌 훈련 중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여러분 기초 수영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런 거 아실 필요는 없어요. 하실 필요도 없고, 이제 마스터즈 이상 돼서 장거리 이제 시합 나가고 훈련을 하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무조건 그냥 길게만 하지 마시고, 이런 거 재밌는 거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서 해보세요 라고 그런 마음에 알려드리는 거니까. 두 번째는 디센딩 훈련이라고 있어요. 디센딩, 이건 어떤 훈련이냐면 내가 하는 수영을 하는 인터벌,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이제 100m짜리 뭐 4개 요거를 뭐 세트를 나눠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적당한 휴식 시간을 가지고, 첫 번째 거는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하시기 쉽게 생각해서 내가 100% 할 수 있는 수영에 한 60% 정도의 강도로 첫 번째 걸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거. 그리고 두 번째 거는 70%의 강도, 80%의 강도, 90%의 강도. 이런 식으로 내가 수영하는 속도를 점점 올려가면서 수영을 하시는 훈련이에요. 이것 또한 내가 장거리 수영을 하기 위해서, 수영 실력을 쌓기 위해서 하시면 도움이 될 만한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휴식 시간은 보통 여러분은 선수가 아니니까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가지고 처음에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대신에 이 네 개의 개수 안에 이 하나하나에 내 목표 기록을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내 최고 기록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더 쉽겠죠? 60, 70, 80, 90 뭐 이런 식으로 대략의 기록을 정해놓으시고 그 기록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확실하게 점점 빨라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50m로 끊어서 하셔도 상관없고, 100m로 하셔도 상관없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쉬는 시간에 사이클을 정해놓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m를 갔다 오는 기록이 뭐 1분 한 30초 정도에 들어오는 사람이다, 100m 기록이. 그러면 뭐 디센딩 훈련할 때 뭐 어느 정도 기록이 있겠죠? 그러면 휴식 시간, 내가 들어왔을 때 60%로 들어오면 어느 정도나 기록이 나올까요? 예를 들어 1분 50초라고 치면, 1분 50초 정도 들어오면 사이클은 한 2분 10초에서 2분 15초 정도 사이클로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20초에서 25초 정도 쉬는 거니까 그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왜냐면 처음부터 너무 막 짧은 휴식을 가지고 선수들처럼 하실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이런 훈련이 있다는 것만 일단 알면 되기 때문에 20초 정도 휴식을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20초에서 30초 정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도는 스트로크 수로 하나요, 아니면 시간으로 하나요? 기록으로 하시는 거죠. 기록으로. 네, 기록으로. 예를 들어 수영장에 시계가 있으면 시계 보고 하시면 좋고, 그걸 모른다 하면 대충의 감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천천히, 처음 거는 조금 천천히 수영하시면서 두 번째 건 조금 더 빠르게, 세 번째 건 좀 더 빠르게, 네 번째 건 완전 빠르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보시면 좋아요. 사이클을 정해놓으시면 더 좋고요. 근데 보통은 시계가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시계를 보기 불편하시기 때문에 내가 속으로 그냥 휴식 시간을 대충 세는 거죠. 한 20초에서 25초 이렇게 센 다음에 출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니언님이 25m 풀 1분 타임으로 30바퀴 돌면 딱 30분 걸리는데 총 1.5km. 이거는 여러분 개수를 많이 하시는 게 아니라 4개 정도의 개수로 세트를 나누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100m 4개 2세트 하면은 100m 4개를 사이클로 끝내시고, 60, 70, 80, 90%로 끝내시고, 그 다음 세트가 끝난 후에 잠깐의 휴식,
만 1, 2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한 세트 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훈련을 넣어서 하시면 좋아요. 장거리는 어깨가 아닌 등 근육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등 근육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미스터 강님, MR 강. 장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항상 여기 말씀드리는 게 내가 힘을 좀 많이 쓰기 위해서는 그 팔 근육, 팔 힘보다 내 몸통 근육을 써서 좀 큰 근육들을 써야 내 큰 힘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헬스장만 가더라도 뭐 이렇게 무거운 걸 들더라도 팔 힘으로만 하는 뭐 이런 것보다 이렇게 몸통 힘으로 몸을 써서 하는 그런 운동들이 다리도 마찬가지고 더 큰 무거운 무게들을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내가 팔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이렇게 물을 힘있게 당기면 어디에 힘이 들어간다고 했죠? 뒤에. 뒤에 뭐 할배? 그쵸? 등 근육? 몸통의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서 더 큰 힘을 쓸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단거리 뿐만 아니라 단거리 수영도 수영 선수들은 어깨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게 등 근육하고 옆에 할배근 여기가 같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역삼각형 몸매가 된다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거리 뿐만 아니라 단거리에서도 몸 근육을 쓰는, 등 근육을 쓸 수 있는 그런 수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쉽게 수영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큰 근육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디센딩 시범은 없나요? 하셨는데 시범을 보일 만한 게 여러분들이 제 기록을 재주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수영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100m 뭐 4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짜지만 저는 100m 지금 4개 하면 시간이 훌쩍 가기 때문에 25m 이렇게 4개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00m라 생각하고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수영하는 거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훈련이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유형 하는 거 구경한다. 저 사람은 저렇게 수영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발 한번 해볼게요. 이런 훈련 방법이 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얘기 나눈 게 하이폭식 훈련 하는 거 얘기 나눴고 두 번째로 알려드린 게 인터벌 훈련,
디센딩이라는 훈련이 있어서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올려가면서 훈련하시는 방법이 있다.